여러분 반갑습니다. DJ벨의 벨벳은 파미. 오늘도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요.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은요, 여러분들의 편지 사연을 하나하나하나 하나, 하나 모아서 읽어드릴 내 편지를 읽어줘 빠빠 우리 동네 재즈빠 시간입니다. 자, 오늘은 개그맨 정봉균 씨 나와주셨네요. 안녕하세요. 편지 읽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부산에 사는 박원철입니다. 내일 신혼여행 갑니다. 아내랑 혼수부터 신혼여행지까지 결혼 준비로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. 성격이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신혼여행 가서 다 풀고 오려고요. 저희 신혼여행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좋은 노래 틀어주세요. 네, 우리 부산에 사시는 박원철 씨. 아, 그래요. 사실 결혼 준비하기 전에, 결혼하기 전에 많이 싸우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정도 드는 거 아니겠어요? 이번에 신혼여행 가시잖아요. 신혼여행 가서 다 풀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우리 박원철 씨 즐거운 신혼여행 되시라고 노래 하나 띄워드릴게요. 원면이 부릅니다. 이별여행. 네, 우리 박원철 씨 여행 잘 다녀오세요. 어차피 다녀오면 남이니까요. 네, 우리 박원철 씨 이왕이면 여행 4주 동안 갔다 오세요. 갔다 오면 신구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. 광고 듣고 오시죠. 모든 남자들의 영혼을 빼앗아버린 블랙 반무 파탈의 유혹, 그 검은 매력 속에 숨어있는 새하얀 속살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라. 나도 갖고 싶어. 나도 갖고 싶어. 뭐야, 대체 뭐야? 김일병, 정신 차려 임마. 도대체 뭐에 올린 거야? 난 뭐든지 할 수 있어요. 단 한 번만 포기해 주세요. 난 뭐든지 할 수 있어. 내 종교까지 바꿀 수 있다고. 2009년 최고의 밀리터리 스릴러 초코 엠파이. 괜찮다. 네, 오늘 사연 하나 더 온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. 네, 그러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등병 이춘복입니다. 자대 배치 받은 지 10일 만에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편지가 왔습니다. 자기가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고, 더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도 제가 다른 사람이 생기기 전까진 자기도 절대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는군요. 믿기도 하지만 제 생각을 먼저 해준 여자친구를 위해 노래 하나 틀어주세요. 네, 우리 이춘복 씨 참으로 속상하시겠네요. 하지만 여자친구가 의리가 참 있네요. 이춘복 씨가 여자친구가 생기기 전까지는 남자 안 만난다고 하잖아요. 따뜻한 마음이 담긴 편지를 받으신 이춘복 씨를 위해서 노래 하나 띄워드릴게요. 노바소닉이 부릅니다. 마지막 편지 그것조차 그짓. 네, 우리 이춘복 씨 아무리 힘들더라도 타령하지 마세요. 외로울 때마다 초코파이랑 사귀세요. 광고 듣고 오시죠. 드디어 사상 최대의 협상이 시작된다.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숨막히는 심리전. 내 말대로 해. 내가 원하는 대로 시키란 말이야. 침착하십시오. 잘 생각해 보십시오.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방향. 만약 그쪽에서 같은 가격에 딱 반만 양보한다면 나도 좋고 당신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어때요? 군침이 도시죠? 잘 생각해보세요.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 뭔지. 2009년 두 남자의 협상과 타협을 그린 최유주의 서스펜스 무비 양념방 맨 후라이드 방. 쿠폰 10장 다 모아놨더니 이사가 버린 치킨집 사장을 찾았어요. 네, 오늘은 아쉽지만 이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. 오늘 게스트로 정봉기 씨 나오셨는데 그냥 들어가세요.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.